오늘 우리는 함께 골로새서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하신 자식답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통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 오면 통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통옷 입고 입었죠. 이와 같이 그 통옷을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옷처럼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덜렁덜렁하면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아요. 질끈 허리를 묶읍니다. 사랑의 줄로 질끈 묶어라. 모든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 위에 근본 동기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증명되지 않았죠.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 증명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했다는 것도 증명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건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알찬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증명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어느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실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두 눈을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굉장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는 와서 예예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눈을 하나 기증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눈을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한 날이 와서 그 청년은 한쪽 눈을 기증받아서 각막이식을 하고 눈을 붕도로 칭칭 감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고 늘 그러면서도 울분을 터뜨립니다.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거지? 이 젊으나 젊은 청춘에 두 눈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한쪽 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라통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받은 날이 다 끝나니까 붕대를 벗게 되었어요. 붕대를 벗고 보니까 자기를 간호하던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니 어머니의 눈이 하나를 없어요. 어머니 눈이 왜 하나를 없어요? 네게 내가 두 눈알을 다 뽑아주고 싶었지만은 두 누나를 다 뽑으면 한평생의 장님 의미가 너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내가 한 누나밖에 뽑아주지 못했다. 죄송하다. 그러나 한 누나를 가지고라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 어머니 말에 그만 어머니 치맛자락을 자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두 누나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누나를 주고 장님 된 어머니가 한평생 아들에게 짐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것조차 걱정을 해서 한 누나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나를 뽑아준 어머니의 그 행위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내가 아내를 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때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선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의 사랑의 원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심판할 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분리시켜 놓고 양의 나라 사람들을 보고서 내가 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여 주었나니라. 양의 나라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다. 그리고 염소의 나라 백성들 보고는 내가 주렸을 때 먹여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지 아니했나니라. 언제 주님이 그러했었습니까? 이 소자 중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안 해준 것이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이기주의적인 인생이라 사기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정말 좀처럼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됩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데 현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일생을 바쳐서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청춘을 다 버려 헌신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힘이 생겼을까? 사람으로는 저런 힘이 안 생길 것인데. 맞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감화와 감동을 느끼게 되면 알버트 슈바이처바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사랑의 동기가 생겨나지 않아요. 테레사 수녀가 한 말 것처럼 자기가 수녀원에 있을 때 수녀원 복도에 걸려있는 채찍에 맞아서는 예수님을 그냥 무심코 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냉랭하고 차디차고 형식과 이식주의적인 신앙이었는데 하루는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만 끄꾸러졌다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저렇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아무 말 안 하시고 날 위하여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는가. 그래서 그는 그 복도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휼도 자비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산다 해도 전국적으로는 사랑의 끈으로 질끈 묶어야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내 인간 중심으로 서서
날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겸손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자비와 긍휼이라든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넘치는 사랑, 이것이 우리 개인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가정도 온전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대인관계도 무난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난 정도에 따라서 사랑은 그만큼 넘쳐나는 것입니다. 적게 만나면 적은 사랑이, 중간쯤 만나면 중간쯤 사랑이, 많이 만나면 많은 사랑이,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넘치는 사랑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더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행복은 편안할 때 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하지 않으면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고래떡 같은 집에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사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지 않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오늘날 천국같이 잘 삽니다. 좋은 아파트에 모든 전기기구에 편안하지만은 옛날보다 오늘 더 많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두막살이에 겨울에는 추워 꽁꽁 얼고 여름에는 더워서 호통당하고 모기에 물리고 온갖 고된 일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도 좀처럼 이혼은 없었습니다. 동리에도 이혼했다면 전부 손가락질을 받고 이혼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조그마한 동리에 살았지만은 제가 그 동리를 떠날 때까지 이혼한 가정은 한 가정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절대로 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환경이 좋고 잘 살면서 그저 밥 먹듯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한 이웃집에 한 집안씩 이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해도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뭐 한평생 한번 살 건데 싫은 사람하고 이만 맞대고 살 건 뭐냐, 잘했다 까지 끝.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것 좋지 뭘 싫은 사람끼리 이만 맞대고 찌푸리고 살 것이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냥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또 좋으면 만나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에 편리만 들어있지 계명이 없습니다. 편리란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헤어진다. 편한 대로 하자. 사랑할 때는 희희낙낙하고 살다가 미워하게 되면 헤어지자. 편한 대로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으면 사랑할 때나 안 사랑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든 불편을 다 참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불편을 참는 것이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은 불편해도 견딘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상황윤리로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좋으면 오케이, 좋지 않으면 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천 윤리는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싫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크리스천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개인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살률이 많습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에서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그것은 왜냐? 마음의 탐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서 만족하면 평안할 수 있는데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않고 자꾸 탐욕을 가집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 더 좋은 걸 가지겠다. 더 배부르겠다. 자꾸 탐욕을 가지면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밑을 보고 살아야지. 위를 보고서 남과 비교하면은 끝이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이웃은 좋은 차 타는데 우리는 왜 털털이 차느냐? 이웃은 새로운 냉장고 넣는데 우리는 왜 옛날 냉장고가 있냐? 이웃은 새로운 아파트를 차는데 왜 낡은 아파트? 자꾸 비교 가난을 하면은 나중에 미칩니다. 미쳐. 왜?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은 미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살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우리 지역장 한 분을 만났는데 지역장이 장애아를 기르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잘 자라는데 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평생에 장애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을 감아도 장애 자녀 때문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자녀로서 부모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데 부모가 살아서 힘이 있을 거 아니면 힘껏 도와주나.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뜨게 되면 국가기관에 이탁을 해야 될 처지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므로 늘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이 지역장님은 얼마나 명랑한지 몰라요. 아주 즐겁고 명랑하고 하는 게 감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방하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장애아를 인해서 불평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애를 내게 주셨다.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장애아를 내게 주셨으니 한평생을 내가 이 장애아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장애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만 했지요. 아내도 죽고 남자 혼자서 지체장애아, 정신장애아를 기르는 아버지. 이 정신지체아가 몸도 못 움직이고 정신도 지체장애아. 그런데 음식을 못 씹어 먹어요. 이빨이 다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모든 밥을 씹어 먹게 돼. 다 밥을 씹어 가지고서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대수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능력하냐 능력하지 못하고 노동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한 머리에 아들 돌볼라 또 다른 면에 노동을 한다.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모릅니다. 어느 고통이라도 끝날 기한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정신지체 장애아는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건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점점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노동할 힘도 없어집니다. 끝이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씹어서 먹여주고 대수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몇 번이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나는 자살로 간단히 인생을 끝마칠 수 있지만은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인 이 자식을 어떻게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있느냐? 죽는 것도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참느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운명으로 생각한다. 내 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운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운명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하고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나보다 다 팔자가 좋고 운명이 좋게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한평생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세상을 떠게 될 것이고 아버지 나는 한평생 정신지체장애자인 나의 아들을 사랑하다가 가야 될 운명이다. 운명을 거역하고 불평한들 운명이 바꿔질 것이냐? 나는 그냥 감사하고 산다. 하나님 이런 운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렇게 말한 것이 맞았지. 운명에 저항하면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밤낮으로 팔자 탄 신세 타령하면은 마음의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이 주어주신 예정된 삶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 와서 왜 허다한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난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많은데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나는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해요. 모든 책임을 다지고 목회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인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좋은 남편 만나면 여자 팔자 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돌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우리 성도를 책임지고 주의 종들을 다 책임지고 온 세계를 책임지고 사니 어떤 데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이 세상에 이 허다한 여자들 중에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고 나하고 바꾸자. 그러고 난 다음 말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있으면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정이니까 벗을 수 없고 당신은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도록 운명 지어줬으니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감사하게 살고 당신은 여자로서 감사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운명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발버둥 친다고 안 돼요. 아무리 서양 사람 되고 싶어서 요새 젊은이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물들이고 데리도 서양 사람으로 생각 안 해줘요. 흉내만 안 내었지 서양 사람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그저 까만 머리에다가 갈색 눈에다가 황색 얼굴을 가지고 짤딱한 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동양 사람이 주어진 운명인데 받아서 감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랬냐 나는 왜 못났느냐 이러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의 가장 기본 요소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팔자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태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200만 마일을 나르고 온 세계를 80바퀴나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나르니까 여러 가지 악천후에 부딪힌 적이 많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라다니는 팔자도 좋은 팔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얼마나 심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서 한 시간 동안 공중에서 시달리다 보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폭풍우가 심해가 비행기가 그냥 좌우로 기우뚱거리고 위로 떴다가 맞지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제가 1960년도에 여행을 할 때는 주로 프로페라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로페라 비행기는 높이 못 떠요. 구름
안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는 굉장히 요동 많이 쳤습니다. 난기류에 부딪히고 터뷸런스를 만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했는데 요 사이는 제트 비행기는 추진력이 강해서 높이 떠요. 보통 기상을 넘어서 성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막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일고 요동치는 이 대기를 뚫고 넘어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일정하고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도 일정합니다. 밑에는 폭풍우가 불고 뭐 요동치는데도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비행기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알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싸운 날 비행기가 뜨면은 구름 사이로 올라갈 때는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따라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왜 비행기는 자꾸 올라간다. 구름을 뚫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그 요동치는 것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도 성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돼서 막 흔들리고 막 고통을 당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데 우리가 성층권이 어디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성층권에 못 들어가요. 마음의 폭풍우 속에서 휘감기어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때는 기도하러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에 보통 때는 편안할 때는 안 들어가게 돼요. 편안할 때는 그냥 그 옆을 복도로 지나갔다 지나왔다 하지 안 들어가는데 언제나 고통스러우면 거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러울 때는 그 기도실이 얼마나 안식처가 되는지 몰라요. 성천권이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 기도를 하게 되면 그만 내 마음이 둥실둥실 떠서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햇빛이 쨍쨍 비치는 성천권에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마음이 성천권에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실 밖에 나와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깥에 흔들려도 마음은 성천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성천권 속에 넣기 위해서는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내려와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마음이 24시간 성천권 속에 있으면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와서 부딪혀도 나는 그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나를 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기수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그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는 목도 아니니 내 원수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라고 지원자로 그 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을 꽉 잡고 내 마음이 성천권 속에 살면 편안하지요.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그래서 내가 현실을 나의 운명으로 나 몫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데다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성천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 먹어도 평안하면 행복해요. 잘 먹어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으로 교제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더 편안해야 돼. 우리 같은 몸이라도 몸에 암이 생기면 몸을 먹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잖아요. 중풍이 걸려도 몸이 서로 평안하지 않으니까 잘 걷지 못하지 않아요. 몸도 평안해야 서로 조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안해야 돼요. 서로 성도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평하고 평론하고 손가락질하면 난기류가 일어나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 평안이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남에게도 평안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서로 물고 찍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 내가 평안하고 서로 대화할 때 인간관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로서 서로 평안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편안하면 늘 감사하게 돼요. 평안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탄식하지. 평안하면 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기도의 성청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에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권은, 특전은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늘 원망, 불평, 탄식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게 준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라고. 내 인생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평안이 자라고. 그 다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그래야 하면 그 결과는 자꾸 감사가 나오게 돼요. 제가 늘 말했듯이 우리 불광동에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장로교, 장로님 한 분 불광동에 살면서 우리 천막교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제 눈에 지금 싹네요. 그 영감님. 그 천막교회도 앞에 앞자리 안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서 아침 내내 기도하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영감 좀 조금 노망했다. 무슨 기도가 늘 그저 감사하냐. 그래서 하루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무슨 특정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자꾸 그저 감사하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요 북한에 피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 못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아내 자식들 데리고 피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내가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부산 피난 시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오게 되었으니 감사하고요. 지금 내 나이 칠순이 다 됐는데도 건강하게 지금 살아서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 다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고요. 그 다음 또 내가 불광동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덤으로 꼴을 얻어먹으니 감사하고요. 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저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엎드려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에요. 저도 요사이 별로 많은 기도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특별히 내가 고통당하고 곤란한 문제는 제목을 삼아 기도할까. 보통 평안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자꾸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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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도 단 특별한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저 감사하라고요. 그저 감사하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십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식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방실방실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뭐가 감사해? 그저 감사해요.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이제 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남편보다. 얼마나 그 표현이 좋아요. 남편도 집에 돌아오거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날 수고 많이 했는데 아내 보고 그냥 잘 있어? 아들은 밥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올 때 아내가 보이거든.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 손 흔들지 않아요. 귀한 손님 대통령이 지나가도 자동차 보고 막 손 흔들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보고 나오면 성도들이 쫙 서서 나보고 손을 흔들어요.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감동이 돼요. 손 흔드는 거. 그래서 내가 배웠어. 나도 손 자꾸 흔들어. 사람 보면 가만히 멀쑥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지 마라. 굉장히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뜻인 것입니다.